안녕하세요, 해그린입니다. 그 어제 박스 얘기했던 박스 얘기했다네. 그 화분 했던 거 지금 가지고 혼자 어디다 둘까 하다가 잠깐만요. 2단으로 이렇게 금방 쌓아 올렸어요. 얘가 문을 열면 이렇게 되어요. 그래서 공간 활용 잘 되겠죠? 저거는 마사, 오미 지금 휴지 정리해야 되는데 이렇게 되었어요. 오다 보니 갑자기 급하게 비가 와서 소나기가 이제 한 차례가 온 거예요. 어제까지도 지질이 비가 많이 왔는데, 갑자기 금방 오전에는 빤하다가 갑자기 막 소나기가 떨어지는 거예요. 탁 들어오는데, 이 아이가, 우와, 아이고, 혹여나 꽃이 올려나 했더니 이렇게 잎이 펴네요. 우와, 한번 보시겠어요? 이렇게 커요. 여인초가 꽃은 안 주네요. 꽃은 안 주고, 잎만 이렇게 내주네요. 우와, 너무 커요. 이렇게 이 느낌이 한 지금 이 느낌보다 더 커요. 우와, 자가지고 재보고 싶네요. 일단은 뱅갈고무나무도 이렇게 심어놨는데 그냥 비가 오는데 내두었어요. 요 용기는 약초 캐시는 분이 가지고 있는 거를 제가 얻었거든요. 얼룩고무나무가 파랗게 처음에는 완전 연두색으로 나왔는데 보시겠어요? 살짝 색이 질려고 하죠. 얘들은 나올 때는 그냥 나오고 색이 만들어지나 봐요. 그래서 신기해서 제가 지금 화분 언박싱 하다가 이렇게 나왔거든요. 조금 이렇게 지금 요거마저 정리가 안 됐고요. 몇 군데 택배를 더 싸야 되고요. 이렇게 해서 꽃이 요거는 지주를 세우지 않을 거고요. 후덥지근해서 지금 에어컨 빵빵 틀어놓고 있고요. 요거 어제 신화 나온 거 이렇게 해서 지금 하고 있고요. 요거 세개 이렇게 약간 탈수가 없어진 듯해요. 탈수가 좀 왔었어요. 이 아이는 다 크지 않은 것이고요. 그리고 택배 한 개, 택배 두 개, 또네 개를 더 싸야 되는 상황이 발생을 했고요. 지금 너무 더워서 에어컨 다 틀어놓고 지금 선풍기 돌리고 그러고 있어요. 어제 밤새 애들 안녕했네요. 와. 이 아이들은 다 꽃을 물고 있어요. 어떻게 필까요? 여기도 보시겠어요? 저쪽에 꽃눈이에요. 나는 좀 전에 오기는 했으나 잠시 앉아 있었고요. 오 예뻐요. 아이고 예뻐요 예뻐요. 진짜 예쁘지. 얘는 지금 이미 옆에 촉을 하나, 두 개, 요거 촉 하나요. 요렇게 돌려서
요거 하나. 어제 강산 나눔에서 이거 분이 세 개가 있다고 했는데 잊어버리고 안 왔어요. 이거 너무 예쁘지 않아요? 분이 너무 예쁘지 않아요? 이 아이도 예쁘기는 해요. 이 아이도 이건 촉 그 지주 안 세울 거거든요. 이렇게 늘어진 것처럼. 그러니까 이 아이도 예쁘잖아요. 그런데 이게 이 부러진 아이를 그냥 그대로 숯에 올려놨더니 피어요. 와, 이대로 조금 피었으면 좋겠어요. 여기서 또 피어주겠지만 잘린 만큼 다른 게 또 더 튼튼해지겠지만 그래도 항상 이런 거 할 때면 아쉬워요. 여기도 새 촉을 물고 있어요. 일단 군생호접란의 형태를 띄워주네요. 일단은 제가 샵에 와서 전체 이제 잠깐 쉬려다가 식사를 하고 들어왔는데 어저께 새벽 2시에 퇴근을 했거든요. 이거 정리하고 그랬더니 조금 많이 피곤해요. 그래서 10권 정도 밀려오고 조금 쉬고 잠깐만요. 이 아이들을 너무 예쁜데 제가 지금 얘들을 봐줄 시간이 없어요. 맞지요. 군생호접란, 체리, 블루 사파이어. 지금 조금 저기 에어컨을 틀고 여기 복도 문을 열어놔서 바람 따라서 에어컨 바람이 조금 오기는 해요. 얘는 덴드로비움이거든요. 쿠니코. 일단 조금 쉬었다가 다시 또 안에 택배 포장을 좀 하고 손질을 하고 제가 언뜻 어제 퇴근하면서 이게 호접란 개수를 세워봤더니 지금 여기 있는 것만도 70개가 되는 거예요. 일단 오늘 지금 여기까지 하고 또 이따가 정리하고 한 번 더 올릴게요. 이것도 대륜인데 이렇게 되어가요. 이 아이가 밀고 신화가 올라와요. 이 아이도 호접이거든요. 그때 뿌리만 있는 걸 제가 가지고 와서 어떻게 한번 해볼 거라고. 이상입니다.